샬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이제 여기도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경기 북부 지역이라 아주 추워요. 그래서 어제도 이 항아리 정류를 이제 뭐 아직 땅을 파고 봐도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 좀, 정원 정리 좀 했죠. 여기 이제 맹문동 요아이들을 파서 항아리를 한쪽 담으로 싹 놨습니다. 이걸 캐서 옮기고 심어 얘네들을 옮겨야 되는데 어제 파도 꼼짝 안 해요. 우리 이게 어제 오이는 조금 파서 녹아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딱딱하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저 아랫지방에 뭐 꽃핀 걸 영상을 보니까 아유, 네, 다 팔아서 저 아래쪽으로 이사 가야 될것 같아요. 가드닝 하려면 이렇게 딱딱해요. 그런 또 이거 또 오늘 작업이 안 되네. 어제 요만큼 해놨는데 다시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아리를 마저 이렇게 여기만 여기 캐내고 힘 옮겨야 될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작업은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농원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얼고 뭐 이렇게 딱딱하니 밟아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사니까 정말 한달반 이상 늦게 시작하지요. 한달반 일찍 꽃을 거두지요. 참 그런 지역에 사니까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저 아랫지역에 저도 시골이지만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 좀한게요 담장 밑으로 항아리들을 항아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우리 바이솔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기특하게. 그래서 물을 줬더니 이제 조금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연화 바이솔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아리를 한쪽으로 정리하니까 아우 정원도 더 넓어 보이고 정리가 된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이제 뭐 싹이 나고 하기 전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밭 갈고 논 갈기 전에 이제 할 일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물을 한 번씩 줬더니 너무 이제 눈온 다음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또 입장을 따줘야 되겠죠? 아직은 뭐 건드릴, 어우, 이렇게 얼음인데 이렇게 꽁꽁 얼었는데 이 속에서도 살았으니.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 정원에서는 지금이 딱 시간이 조금은 한가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들을 물을 주고 살았죠. 이제 항아리가 쓸어 나 남쪽으로는 항아리가 다 기우는 거예요. 왜? 해가 드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그 햇살이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햇살의 힘이. 그래서 이제 항아리 구멍만 내서 이렇게 화분을 할 수도 있고, 저는 항아리 화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항아리를 제 영상 항아리 커팅하는 거 있죠? 잘랐어요. 반을 자.
밑에 구멍을 냈고 또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아래는 길게 위에는 짧게 해서 항아리를 짠 두 개를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또 이제 나름 뭘 바칠까 그냥 옮기지 않는 화분에는 그냥 놔도 되고 땅에다 그쵸 여기는 깔망을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똑같이 항아리만 해도 또 재미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또 요런 아이디어가 생기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짧은 윗동아리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화분 받침대 그거를 뚫어서 놓으면 화분 받침대 좀 오래되고 저기 하나 애들을 여기다 사이즈 맞는 거를 해서 구멍을 내서 여기는 제가 바위솔 다육이를 심으려고 해요. 화분이 뭐 옹기 화분이 원체 비싸니까 집에 이렇게 항아리가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아주 여기다 뭘 심을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아리에서 두 개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항아리 화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덩굴같이 조금 깊은 데에는 깊은 항아리에는 흘러내릴 수 있는 덩굴성 있는 거. 아유 마음에 들어요. 아유 마음에 들어요. 예, 이런 화분 굿이에요 아주. 그죠? 이렇게 똑같이 뚫고 똑같이 항아리만 해도 항아리는 저렇게 세워놓는 것만 해도 많은데 똑같은 화분에 심어놓는 것도 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항아리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굿 아이디어 아닌가요? 여기 받침대만 뭘로 할지 화분 받침대를 여기다 맞는 걸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여기다 이제 바위솔 심을 거예요. 다육이 근사하겠죠? 그래서 아주 이거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뿌듯하고 또 여기는 또 스마일로 다 또 하나 만들었어요. 스마일 위아래 이중으로 할 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구상만 하죠. 아직도 이제 햇살이 뜨니까 녹습니다. 어구. 그 밤 되면 영하로 떨어지니까 또 얼고 요 화분에는 화단에는 제가 바위솔 동산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원에 아주 대형 아치를 세웠죠. 예. 해서 뚝딱뚝딱뚝딱 서방님이 용접까지 해서 다 도색까지 해서 3.1절 날 태극기까지 달았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이쪽에 캠프파이어 이거 만들 자리고요. 이제 일이 많습니다. 이쪽에다 쓰는 이제 장독을 가지런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푸른 기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자, 오지 육화 하나 초록색을 띄고 있군요. 자, 요새 이제 오늘은 이어서 아치 하나를 큰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농원이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쭉 일자로 쭉 길이가 50m가 넘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m 가격에 하나씩 아치를 사서 하니까 우리 집 양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뭐 금방 녹이 나고 제가 이제 정원 만 1년 차잖아요.
아주 좀 허접하다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가격은 또 올랐을 거고, 저는 그래서 사방님이 철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오늘 이제 저 주말에 시동생, 아들 다 와서 다땅 파고 땅안 파지는 걸 꽃갱이를 다 해서 파놓고 갔어요. 오늘 제가 나무도 전지도 이것도 어느 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전지도 예쁘게 했죠? 너무 커서 여기저기 정원을 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정도에서 어우 나무도 제가 이제 전지를 다 했어요. 나무가 자체가 조금 끼우땅한 것 같아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쁘게 자랐다고들 하네요. 그래서 주말에 일꾼들이 왔을 때 시동생 아들 다 왔을 때 저쪽에 있는 저 하우스가 여기 비단잉어가 얼어 죽을까봐 여기다 세워 덮어놨잖아요. 저 하우스를 넷이서 들어다 저쪽 시금치 밭에다 씌워놨어요. 빨리 시금치 자라서 먹으려고. 하우스를 들어서 옮기는 거를 제가 영상을 못 담았네요. 저도 한쪽 들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모처럼 조용해서 태극기도 날리질 않네요. 여기 바람이 많아서 춥고 바람도 많고.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이불 안 뗐는지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아직 그걸 잘 몰라서 처음 키워봐가지고 언제쯤 나와서 노나. 저희 없을 때면 나와서 놀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신기한 게 비닐류 하우스 여기 덮어둔 그 자리는 이렇게 얘네들 돌단풍이죠. 돌단풍. 비닐 안에서는 돌단풍 꽃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바깥에선 아닌데 그래서 신기했답니다. 아마도 저 아래 지방은 다들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돌단풍의 모습입니다. 이제 꽃대를 아주 힘차게 밀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온실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죽을까 봐 여기를 온실 저 하우스를 여기다 덮어놨었거든요. 밖엔 어림도 없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같은 경기도에서라도 저쪽에서는 뭐 튤립이 나왔다, 수선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덕분에 이제 제가 정원 정리를 나름 하였답니다. 깨져서 얼어서 깨진 항아리, 화분, 이 아이들도 다 정리를 했고 또 물도 한 번씩 줬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면을 붓죠. 지금 말로라고 세면을 붓습니다. 아주 만년이에요, 만년. 너무 좋아요. 만년. 같이 만들어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튼튼하게 하면 아마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는 나무나 그다음에 바이설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물을 한 번씩 줬답니다. 이렇게 아치는 여기 까만 아치 보이실까요? 장미 아치인데 아주 약해요. 벌써 뭐몇달안 돼서 이렇게 녹이 다 슬고 얘네들도 그냥 바로
녹이 다 슬었잖아요. 그래서 저 서방님께서 아마 저런 것도 남자들도 다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땡큐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알붐. 물 줬으니까 이제 한낮에는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좀 깨어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나무에도 개나리에도 진달래에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직은. 단지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심어 놓은 아이들을 다 작년 가을에 심어 놓은 아이들을 다 이제 땅이 위에 살짝 녹아서 다 밟아 주었고요. 아치를 대형 아치 하나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세워서 쉬어 보니까 저 대형 아치까지 저 어슬람까지 11 저 클레마티스 2개 13개 아치를 세웠네요. 장미, 장미 동산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장미가 겨울에 월동을 했을까? 관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라임라이트 다 잘랐어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절단해야 돼요. 예, 푸른 게가 보이네요. 너무 제가 보니까 이 나름다리의 빈티지한 멋으로 줄여서 잘랐질 않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1년 동안 성장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른 가지는 전 이제 잘라버리려고 해요. 물론 꽃이 피는데, 꽃볼을 크게 보려면 이 지저분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이제 그게 팁인 것 같아요.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20cm 정도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자라기 때문에 너무 키가 커도 그러니까 교훈에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있어서 한 번씩 볼때 심심하지 않았답니다. 이젠 그렇게 해서 매년 이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저는 좀 잘라주는 거예요. 이제 길러 보니까 이게 팁인 것 같아요. 너무 자른 거는 물론 뭐 가지마다 꽃을 달긴 하지만서도 꽃볼을 크게 보려면 푸짐하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 버립니다. 자를 땐 미련 없이. 똑같은 가지가 있으면 밉죠? 그래서, 얘는 삽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봤습니다. 또 이제, 여기도 있다. 이것도 우리 스키시가 2주 사다 줘서 심은 건데, 그다지 큰 아이가 아니라 많이 자르진 않고, 그래도 자, 그래서 오늘은 아치 세운 거 하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아주 일자로 정리를 잘 해보았고, 그 다음에 뭐 맹문동 이런 아이들 다 잘라서 마지막 봄맞이 완료입니다. 글쎄 살았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추명곡인데 어느 것 하나 뭐 살았다는 이 개나리가 여기는 이러고 있습니다. 꽃볼도 아직 터지지 않고 있지요.
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진짜 아, 항아리를 일자로 저렇게 딱 배열을 했더니, 아, 그런대로, 아, 질서가 좀 잡힌 것 같고, 아, 좋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밭대기에 시금치를 다 심어놔서, 여기서도 월동은 됐는데, 아직 이렇게 겨울에 탄 모습만 있고, 이 하우스를 여기다 옮겨놨죠. 집안에 이제 베란다에 있는 애들의 꽃을 보려고 이렇게 여직해서 그 철쭉이죠. 서양 철쭉이라 얘네들은 밖에서 월동이 안 되는 불새 아이들이라. 그다음에 애닛이다. 아주 뭐 꽃볼도 안 올라오잖아요. 베란다 남향에 있었는데도. 그래서 하우스 안에 또 내놨습니다. 빨리 꽃이 보고 싶어서. 이 아이들은 전번에 제가 이제 봄에 여기 식재할 아이들인데, 누운주름, 베로니카, 지피식밀로 요 3,000원 주고 샀는데, 꽁꽁 얼어서 아직 심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돼야 다 녹을 것 같아요. 저 남쪽에 계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거실 베란다에서 꽃핀 데모로 아이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꽃을 보고 싶어서, 철쭉 아이들 여기 지금 다 오늘 여기다 내다 놨습니다. 이렇게 꽃볼을 잡았는데도 이게 뭐 어느 세월에 필지 몰라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그래도 좀더 빨리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옮겼답니다. 아무것도 저기 땅에 나온 게 없어서. 어서 어서 피어라. 시금치는 현재 이렇게 있네요. 낮 기온이 이제 급상승하니까 한 일주일부터는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